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아, 제 호가 논리고요. 자, 여러분들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문학을 좀 수능에 맞지 않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문학이 쉬운 이유는 문학이라는 걸 문학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학이라는 게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고 그 기준을 토대로만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바로 객관적인 작품, 객관적인 문제 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학은 반대로 문학 작품을 열심히 뜻풀이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작품이 혹여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복이라는 기준이 새롭게 주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문학이라는 공부는 논리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이라는 기준만 잘 읽어내면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현대시든 처음 보는 고전시가든 처음 보는 현대소설 고전소설이든 다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학에서는 복이를 먼저 봐야 되고 복이라는 게 반드시 출제가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감상,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50만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시험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학생이 A라는 작품을 나 개인의 주관, 느낌으로 또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지 말고, 복이라는 조건을 새로 주어줬으니, 논리적인 기준을 줬으니, 그거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문학으로서의 시험이 성립이 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문학은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받아줬고, 뜻풀이하고, 작품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해설서를 읽었다면, 이제 그런 공부 방식을 버리고, 문학을 내가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객관적 기준만 잘 읽었는데 내가 낯선 작품도 해석을 할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20분 안에 모든 문학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비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거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논리, 다시 말하면 보기라는 조건,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준 선택지라는 걸 보고서 이걸 토대로 내가 낯선 작품, 혼자서 낯선 작품을 빠르게 해석하고 답을 찾는 저는 힘을 주는 강의입니다. 내가 한 작품이 나와? 이거 받아줬고 복습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든 풀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량을 대폭 팍 줄이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 대한 부담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강의 진행 방식은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너무 문학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서 문학의 본질이 뭔지, 거기에 맞는 공법이 뭔지를 설명할 것이고, 2단계는 역시 뭐 어떤 문학이든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현대소설이든 보기를 기준으로 보는 연습과 보기만 보고도 정답을 찾는 논리를 익히고 보기를 봤을 때 기준을 잡아서 바로 정답이 안 보인다면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지만 보고도 논리,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다면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다섯 개를 말한다는 건 하나의 작품은 한 개의 주제를 논하거든요. 그러면 선택지 다섯 개는 그한 개의 주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네 가지는 같은 얘기. 쉽게 말하면 화자가 플러스 정서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5번만 마이너스 정서를 갖고 있으면 걔는 논리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거라서 얘가 정답의 후보가 되고 걔부터 우리는 작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면 굉장히 내 주관이 빠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작품을 암기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조건을 잘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는 직접적으로 이 앞에 잡은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차원이 많이 다른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4단계 직접 앞에 훈련한 걸 가지고 최근의 기출문제에 직접 우리가 이제 연습해보고, 오, 정말 보기만 보고도 답이 나오네? 보기만 가지고도 다른 문제를 풀수 있네? 그럼 보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면 되겠네? 라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강 대상들은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암기 죽으라고 했는데도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아마 N생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입에서 죽으라고 암기했는데 올해 수능 30년 이상 역사에서 가장 EBS를 많이 반영했는데 수능 등급컷이 가장 낮았고 문학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보기엔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 없이도 논리로 문학 시간을 줄이고 싶은 학생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라면 문학이 알쏭달쏭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학처럼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싶은 친구들, 그렇게 풀고 싶은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논리로 낯선 지문을 스스로 빠르게 해석하고, 우리는 죽으라고 암기한 작품을 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암기한 작품이 나와도 조건이 달라서 당황스럽고, 평상시에 받아만 적다 보니 스스로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서 당황스럽고,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수능은 오로지 논리입니다. 그냥 논리라면 누구나 1등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